자, 드디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천대길병원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선배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는 직무 꿀팁박스 진료지원 행정 파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 외에도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워낙 많은 부서가 있지만 또 가천대길병원의 취업에 진심인 분들을 위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만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아, 그런 거였나요? 아, 혹시 모르고 오셨어요? 네, 그런 배경이 있는 줄은 사실 몰랐는데 아무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각자 자기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노사가 아름답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사협력팀 행정직 윤종혁입니다. 혹시 저희 월급 주시는 분 아닌가요? 월급은 병원장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잘하고 계신지 근태관리나 연차, 복리후생, 노무관리 이런 부분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긴 하네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네요. 아닙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럼 찬욱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영상의학팀 5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 일반 촬영 파트 방사선사 박찬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영상의학팀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예린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분 같은 팀 소속이시네요. 그럼 혹시 같은 일을 협업해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업무 영역이 조금 다른데요. 박찬욱 선생님은 병동 엑스레이 검사실을 담당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본가, 남센터, 응급실 등 원내 다양한 촬영실에서 휴가자 대체 근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갈 때는 제 자리로도 오십니다. 그날은 저한테 정말 힘든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배려해드리려고 오늘 자리도 좀 더 푹신한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조민경 선생님 인사해주세요. 네, 저는 진단검사학과에서 인체의 다양한 검체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일한 지 2년 정도 된 임상병리사 조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최근에 취업에 성공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진단검사학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함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적인 검사나 장비를 다루는 부분도 많은데 대부분의 장비들이 외국 기업이 많다 보니 영어 관련된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아파서 방사선 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의 환부를 좀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눈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긴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린쌤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특히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는 모든 영상 검사에서 기본 검사다 보니까 1차적인 처치만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2차적인 처치만 된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고 검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프시진 않은지 소통하면서 좀 조심하게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조금 파트가 달라서 원하는 방향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종혁 선생님 부서는 일반적인 사물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론 저희가 더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의료 행정에 지원하려면 어떤 게 중요한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문서 작업 능력일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행정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서 작업 능력이 없으면 일에 지장이 많이 생기고요. 또 저희 일 같은 경우에는 임단협, 즉 임금 및 단체협약 기간이 업무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직원들의 임금이 결정되다 보니까 만약 신입사원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아주 사명감 있고 꼼꼼하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명감 있고 꼼꼼하신 분? 말 그대로 저희 임금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저희 부서 신입사원분들 뽑아주시는 건가요? 아무튼 사명감 있고 꼼꼼하신 분들 저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씩씩한 모습을 선생님들한테 어필하고 싶어서 인사를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처음부터 다들 잘해주시고 해서 딱히 힘든 점은 없었어요. 저는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업무도 얼른 적응해야 하니까 업무적인 이야기 많이 공유하면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는 친구들한테 취업턱 쏘느라고 엄청 바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배들이 술자리가 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게 엄청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너무 얼어있기보다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막내이긴 하지만 만약에 선배로서 후배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런 점이 가장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자꾸 말 걸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 실제로 선배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최고죠. 그러면 정말 이쁨 받는 후임일 거예요. 살짝 꼰대인가? 맞아요. 꼭 술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한번 조언받았던 부분에서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부서 상관없이 가장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권역외상센터도 있고 병원 규모도 큰 편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바쁘고 힘들겠다 이 정도? 근데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병원장님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냥 지역에 크고 큰 종합병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데 취업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병원이 대외적으로 분위기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에? 무서웠다고요? 네.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일이 많을 것 같고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뭘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또 들어와 보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일하고 엄청 바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도 나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제가 계약직일 때는 저랑 비슷한 나이인 선생님들이 좀 여럿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선생님들이 확실히 많아져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친구들이 일하는 병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병원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놀랬던 거는 선후배를 강조하기보다는 선배로서 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적응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일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병원 내에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적막하고 조용해 보이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가도 힘들면 선배가 너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같이 소주 한잔 편하게 먹고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일을 바쁘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보상을 받는 병원? 그런 병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 근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면 하루 종일 잘 때도 있고 오픈 날 밤에는 아예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샐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생활 패턴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몸무게가 좀 한창이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또 15kg 정도가 빠지고 야간 근무 이제 들어가서 야식을 좀 그렇게 먹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8kg 정도가 빠지게 됐는데 방사선사가 이렇게 체력이 많이 필요한 직업인지 몰랐었어요. 아, 방사선사가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힘든가요? 네, 사실은 직접 업무를 해보니까 저보다 훨씬 큰 환자를 직접 옮기고 포지션을 변경할 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동 촬영 검사나 일반 촬영실의 경우에는 하루에 걷는 양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할 때는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바로 잠들어 버릴 때도 있고 살도 좀 빠지기는 했어요. 지금은 좀 돌아왔지만 찬욱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 코로나 핑계로 운동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빠진 8kg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윤중혁 선생님 같이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부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고충이 또 있으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직원 임금 타결할 때? 아, 그건 정말 힘드시겠다. 그건 인정이지. 이건 진짜 끝이 없는 싸움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또 마지막에 그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팀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아, 뭐야. 아주 솔직한 근로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뭔가 보람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을 뛰어넘는 답변이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면 가천대 길병원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바로 지금인 걸로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좀 진지하게 말해볼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한 환자분들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엑스레이 검사를 정말 자주 하시거든요. 이럴 때 환자들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던 부위들을 기억해서 최대한 안 아프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정말 고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게 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아, 저는 매일 검사를 오시던 입원 환자분께서 건강하게 퇴원하셔서요. 외래로 다시 오셨을 때 굉장히 반갑고요. 또 우연히 길에서 제가 검사했던 환자분을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환자분이 더 반갑게 저를 인사를 먼저 해주셔서 정말 보람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든 의료진들이 그럴 때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검사실에만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대면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말씀만 들어도 좀 뿌듯하네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선배 없이 혼자서 검사를 진행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정말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AI 면접이요. 면접 질문 중에 사람의 표정 변화를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표정이 제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보면서 자기소개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가족들 자고 있는 시간에 면접 보고 그랬어요. 저도 여기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케이스거든요. 처음 입사할 때는 다른 병원 구직 준비하듯이 자기소개나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했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에는 갑자기 AI 면접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도입이다 보니까 이제 정보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엄청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도 AI 면접이 너무 생소했는데 카메라에 상의만 보인다고 해서 밑에는 잠옷바지 입고 위에만 정장 입고서는 꽃무늬 거실 벽지 앞에 앉아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다시 하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같이 하는 친구랑 이제 서로 질문 답변 준비해갖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뮬레이션만 해보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면접 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옆에 분 질문 받는 거 보고서는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냐 명예냐 여쭤보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돈이요 라고 일단 대답은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더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돈과 명예 중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돈이요. 맞아요. 정말 면접 때는 예상치도 못한 질문들이 막 훅훅 들어오거든요. 저는 임원 면접 때 타 회사와 병원의 노무적 차이를 말씀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도 임기응변을 잘 발휘해서 답변하기는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임기응변이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직종 간의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면접 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그 무조건 자신감, 그게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합격하실 수 있었던 게 그런 이유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할 때는 자신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당당해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꾸 웃어보고 말하는 모습도 살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면접 팁이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걸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말하는 것처럼 구어체로 다시 바꿔가지고 연습했어요. 무조건 외웠다가는 면접 순간에 갑자기 긴장하면서 머리가 백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서 대답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본인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특수직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면접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엄청 간절하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해온 과정을 꼭 남들과 비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걱정이나 비교가 가장 영양가 없는 체력 소모인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면 되니까 꼭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의 일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스스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을 꼭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나 아닌가 싶을 때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생님들도 많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젊은 병원입니다. 오히려 신입들이 들어와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좋은 환경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직장 동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취업 문제로 조급해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분명 모두에게 반드시 기회는 찾아오니까 그날을 위해 힘을 내고 사이좋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만나요.